전환점의 렘넌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은 우리 렘넌트도 있잖아.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내 학업 성적 뭐 이런 부분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걸 완전히 이제 뒤바꾸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 다시 태어난. 우리 왜 친구들 놀릴 때 생일 축하하고 그래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왜 태어난 이런 노래 부르고 하잖아. 다시 태어나고 싶잖아요. 다시 여기에 관련된 막 세상 노래도 많잖아요. 막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힘을 내뭐 일어서 막 하고 막. 이게 그냥 이제 지나가는 노래나 한 설교가 아니라 오늘 정말 내 인생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 근데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바꿀 수 없는 부분들. 자꾸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해서 함정과 올무와 틀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개미 지옥 같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또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부분들 다 있잖아요. 다 있어. 그리고 이 모든 화살은 결국 내가 엄마 잘못 만나서 아빠 잘못 만나서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학교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막다남탓 처음부터 인류가 아담과 하와 보면 아니 저 여자가 내게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저 뱀이 내게 이런 굴레들 벗어나고 싶잖아요. 막. H.O.T. 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어 싶어 하면서 막 하, 저도 이런 삭막한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네요. 어째 이러십니까?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또뭐한분또 돌아가셔가지고 막 분위기 어수선하고 맞죠? 참, 그렇습니다.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정현이 옛날에 부채 들고 막 바꿔, 바꿔 하면서 막 알아요, 그 노래? 모든 걸 다. 그래, 고맙다. 네, 다 바꿔야 돼. 그리고 막 뭐야 지금 슈퍼주니어입니까? 다 거꾸로 해야 돼. 로꾸꺼, 로꾸꺼 하면서 다 뒤집어야 돼. 합시다, 알겠죠? 다시 해요, 다시. 다 다시 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의 한번 전환점을 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냥 꿈이야.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마음에 두었고 요셉은 좀 달랐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잡았다. 비전을 잡았다. 이상을 잡았다 하면 다를 거예요.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이거는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누린 거죠. 총리가 될 때까지. 이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모세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집에 냉장고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도 않고 냉장고 안 타고 막 정전도 안 되고 계속 그냥 활활 타고 있는 거야. 문 여니까 거기서 렘넌트야 하면은 여러분 그거 평생 가지 않겠어요? 응? 아닌가? 온 데 가서 간증할걸요. 막 하나님이 냉장고에 나타나셨다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런 경험, 체험, 뭐 신비주의, 막 불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한 번은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두고 네, 다시 해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살던 때는 사무엘은 상처 속에 태어났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야. 사무엘은 엄마가 아기 못 낳는다고 그 다른 부인한테 엄청 핍박당하고 막 고통 속에서 막 울고 불고 하다가 에이씨 나시린 그냥 붙잡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약속한 게 있어서 성전에 맡겼어. 근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상이 희미하고 그 엘리 제사장은 막 이제 뭐 죄송합니다 늙어 빠졌고 아들들은 난리 난 거야. 성전에 있는 기물 다 손대고 막 성전 섬기는 시녀들하고 막 관계 맺고 막 개판인 거예요. 이때 지 혼자 덩그러니 어린 나이에 엄마 젖대자마자 성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갑자기 밤에 사무엘아 하니까 얼마나 또 무섭겠어.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한테 가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불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결국 주의 종이 여기 있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와 엘리 제사장 가문이 멸망하는 걸 막 낱낱이 얘기해요. 낱낱이.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 하죠. 말 안 하면 니한테 벌 내리고 그 위에 또 벌을 내리기 원한다 해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당신 가문의 멸망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그 뒤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로.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을 가서 기름을 붓죠. 분명히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과 이 언약계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일어나는 일들 말했을 거예요.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했어요. 이런 포인트들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바로 사울왕 들린 악신을 찬양으로 이렇게 물리쳐요. 엘리사입니다. 내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이죠. 엘리야 어마어마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게 하고 비를 안 오게 하고 막 말 앞에 마차 앞에서 막 40일 막 마라톤보다 더 빨리 막 달려가고 막. 이 영감의 갑절 엘리사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엘리사가. 이사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죠. 아직까지 성취되는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 구루터기 언약 렘넌트 언약 우리 본부 모든 교회의 이름을 지을 만큼 임마누엘의 언약을 딱 이사야가 잡아요. 바울입니다. 다메섹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꼬꾸라지죠. 눈이 이렇게 멉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집에서
2박 3일 팀 사역 받고 즉시로 그 뒤에고 좀 즉시로 회당에 가요. 회당 운동. 렘넌트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회당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렘넌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은 아마 그냥 눈 뜨니까 부모님이 이 하나교회나 또 뭐 기존 다른 교회에 다니고 계셔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님 신앙이야. 부모님이 절에 다녔으면 나는 절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천주교 다니면 나는 그냥 절에 천주교 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곧 성인이 되면 교회 많이 떠나잖아요. 대학 가보고 아유 씨, 교회 찌질하다 하면서 막 별거 없다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휩쓸려가요. 다 휩쓸려가. 그나마 엄마 아빠의 믿음이 좀 신실하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좀 가정에 구속을 당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힘든 삶을 살지 않는 이상 다 휩쓸려간다고요.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 믿고 그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야. 늘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1대1로 온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게 언제 일어나요? 힘들 때, 막막하고 어려울 때, 혹은 반대로 수련회나 집회나 대회 가가지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포인트 있다 한번 우리 멤버 손 들어 봐봐요. 나는 성경에서 말한 이런 뭐 체험 같은 게 있다. 없어요. 나는 그냥 엄마 따라 왔어요. 전도신앙원처럼 그래요. 나는 없다 그럼 손들어 없다. 아, 나는 팔이 없다. 팔이 없어 손을 못 들겠다.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우리. 코로나가 생각을 다 가져갔나?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거 한번 울부짖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달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달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확신으로 오거든요. 왜 우리 원로 목사님 막 죽는다고 있는데 동굴에 있는데 막 갑자기 햇볕 날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하면서 막 마음에 왔다 하잖아. 뭐가? 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교회원 선생님하고 같이 있고 뭐 삼삼하고 놀고 뭐 핸드폰을 우 하는데 철저히 외롭고 혼자 된 순간에 아이고 나 죽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체험들이 봐봐요. 다 있잖아. 이거 맨날 형들한테 잔소리 하다가 이건 도망자. 도망자 80세 노인. 아까 말했잖아. 어린애. 이거 아빠가 취급도 안 하는 애잖아. 사모엘이 왕 세운다 하는데 앞 저 양치고 있고 자는 아니다 전부터 완전 뭐 우리말로 캐무시 전부 뭐 별 볼 일 없거나 똑똑해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청소년 시기 감정에 휘둘리기 쉬운 시기 사춘기 시기에 딱 붙잡히는 말씀으로 이런 사건들이 있기를 진짜 예 은혜를 간구합니다. 진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께서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아이고 이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오늘
강단 말씀 다 그리스도만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냥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또 천국 배경이 천국 배경이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겁날 거 없어요.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완전 결박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눈에 안 보입니다. 불신자 몰라요. 세상에서 절대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 자신도 사실은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야. 여기에 계속 갇혀있으면 관심이 없다니까. 아, 나 정말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체험하고 싶다는 부분들. 이걸 왜 방언으로 체험하는 분, 뭐 치유은사로 체험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프리메이슨도 이렇게 하잖아. 이게 눕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이제 좀 성경적으로 이제 세례 받잖아요. 저 침례교는 물에 잠가요, 그냥. 니는 죽었다 하면서 이렇게. 완전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마. 막 코, 귀, 물 다 들어가고 막. 세례 원래 그래 봐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 이렇게 돼가지고 물에 하면 너가 끝나고, 아이씨, 이렇게 물이 막하고 이래 하는데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터닝포인트의 체험을 달라고 이번 여름에 말이야. 지금 막 여름 수련회 우리 개인을 하겠다 하니까 못 하려고 난리 나잖아. 막 이제 정부가 막 공권력을 가지고 막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게 이렇게 못하게 막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냐고. 영적인 역사잖아요. 2020년도에.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이거 막 3단체들은 이거 하는데 우리는 합시다. 결론으로 나의 다메세. 저는 95년 1월 15일이었어요. 중과합숙 일기 때. 그냥 저도 뭐 수련회, 집회, 대회 이런 가운데서 이날 비전 트립을 했는데 하나님 일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 중과합숙 일기 정도면 전국에서 그래도 좀 인도받고 내놓으라는 애들 올 거 아니에요. 일기인데 이때 10만 원이었어. 돈이 지금 몇 년 전이야? 25년 전에 10만 원. 짜장면 뭐 1,500원 이래 할 때 아닌가? 바나나 우유 막 50원 할 때. 공중전화 20원 할 때. 성태쌤 언제예요? 그건 크리스마스예요. 12월 26일이에요. 전도 압숙 때. 아니, 전문별 압숙 때. 이거 이번 주에 한번 하나님 이번 리더 대회, 본 대회 또 지금 다음 주는 선교 대회도 있죠. 이런 대회들 있고 국가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고 시대는 막 급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막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무한 경쟁사에 혼자 던져져가지고 나 너무 막 답답하고 힘들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보는데 답은 없고 막 이 터널의 끝은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 답답하잖아. 그걸 보면 막 집에 들어갈 때마다 막 학교 갈 때마다. 근데 하나님 이거 사실 마음먹기거든요. 마음먹기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스위치만 딱 바꾸면 이거 다 행복이야. 사실은 하루에도 막 12번 여러분 마음이 막 업앤다운 하잖아요. 막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오빠가 막 어 좀 잘해주면 막 천국 갔다가 내 문자 씹으면 막 지옥 갔다가 막 그녀가 어 나와 데이트해주면 막 갔다가 막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막 저 해저 이말리 파고들어가가지고 막 땅굴 파고져 막 어 저 막 내해 외해까지다가 지구 끝까지 반대편 뚫고 브라질까지 나올라 하잖아요.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저를 막 지독히도 괴롭혔던 군선임이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자기 이런 체험이 딱 하면서 완전군장 후보한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두 시간 그거를 이렇게 왕복하게 하셨다. 정신 차리니까 이제 도착했더라. 그 얘기를 술 쳐드실 때마다 내한테 얼마나 시켰는지 지금 십몇 년이 지나도 아직도 각인 나. 그분 간직이 말이야. 그분은 평생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 하시는데도 그 체험이 그를 그렇게 막 붙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 참 그렇구나.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좀 이때 말고 요때 어릴 때 아이고 내 죽는다 하는 스승 밑에서 엘리야 이렇게 그런 체험 말고 아브라함처럼 막 그래 하지 말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지 말고 요셉처럼 어릴 때 딱 붙잡아 주세요. 알겠죠? 오늘 또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런 날들이 이번 여름 8월이 가기 전에 한 번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우리 인생 터닝포인트 맞이합시다.